민선 7기 시장 취임하면서 네, 여성 친화도 뭐 이렇게 그쪽으로 맞췄던 거죠. 전에 그 인도의 간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그 이웃을 생각하고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전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유, 빨리 지나가네요. 예, 한 3년 동안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그렇죠. 예. 뭐 일단 시간이 참 빨리 지난다. 그런 걸 느끼는 거고요. 지금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시점에 지금 드는 생각은 과연 선거를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한테 시켜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 반성도 하고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해도 예예 네. 예,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반성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남은 1년 채 안 되지만 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제가 돌아다니면서 자치단체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 그러더라고요.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즘 또 행복하신지. 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아, 우리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행복의 내용들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됐으니까 공직자로서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행복이 뭘까 고민을 해보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숙제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게 뭐 선출직 공직자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박수를 받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은 행복도 시장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시군요.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 모두 함께 행복한 이천시를 위해서 시장님의 한마디를 네. 들려주시죠. 아, 그런 것 같네요. 사회마다 또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이지 뭐 거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 이익을 좀 더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 삶보다는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나중에 보면 전체를 이렇게 보면 역시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남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고 이런 시민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면 우리 이천이라는 지역 사회가 전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천에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자치보다 행복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나눠볼까요? 먼저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달에 예.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맞죠? 여성가족부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여성 비전 센터 건립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게 되면 아마 이천시의 여성 정책 추진이 더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그동안 엄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천명하시고 실행해 오신 여성 양성평등 정책이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원래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제정하셨죠. 네. 예. 특별히 양성평등 정책, 네.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네. 전에 이제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맨 처음에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도 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것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구 감소의 그 바탕에 예, 여성들의 인권들, 예, 여성 친화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바탕에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건데 여성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본인이 살아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일 수도 있고 여자아일 수도 있는데 여자아이를 낳는다면 예,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는 측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 예, 그래서 공약 민선 7기 시장 취임하면서 공약 맨 앞자리에 아마 예, 우리 여성 친화도시 뭐 이렇게 그쪽으로 맞췄던 것으로 아, 예,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아, 그 한 분의 강의가 그렇게 가슴에 탁 예, 들어오신 그때, 모양입니다. 예, 그때 그랬어요. 예, 예. 그렇군요. 사실은 여성 친화도시 지난해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예. 지정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이렇게 다른 도시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니 결국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재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그 내실을 다져서 여성들로부터 정말 박수를 받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내야만 비로소 재지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내용을 채우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숙제인데 그 맨 선두에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그전에도 우리 그 시장 직속에 양성평등위원회도 발족을 시키고 여러 가지 비전센터도 지금 이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립신도시가 우리 이천 시민들의 가장 큰 어떤 그 관심사고 기대사항인데 그 중립신도시를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공용주차장도 여성 친화형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러 네. 오다가 미천시에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파라솔톡이라는 제가 처음 듣는 소통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이게 언제부터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관내 뭐 안 돌아다닌 마을이 없으시던데 네. 최근에 이 한 900여일이나 3년 동안의 소통기관 백서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셨어요? 파라솔톡은 이를테면 이제 시장실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동 시장실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시장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 유권자들 찾아다니는 그런 사무실 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시장이 되고 보니까 사실은 문턱을 낮췄다고 해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2층으로 옮긴 그 시장실마저도 문턱이 높아서 오시지 못하는 시민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실을 내가 몸을 옮겨서 뭐 아주 근사하게 차리는 게 아니라 파라솔을 치고 예, 거기다가 이동 시장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평소에 궁금했고 이렇게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더니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14개 읍면동으로 예, 계속 나가고 있는 예, 그런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이 진행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이나 원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하신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19가 4단계여도, 네. 예. 4명까지는 예, 마스크 쓰고 가능하니까, 예. 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넘으면 예,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니까. 예. 뭐, 그렇지 않고, 또 뭐 4단계가 아니라 3단계, 2단계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하는 과정에서 무슨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대체로는 이제 건의사항들이 많은데, 네. 한 번은 예, 이제 부발읍에서 진행을 할 때였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읍이요? 부발읍. 부발읍? 읍. 네. 읍 이름이가 좀 독특합니다. 네. 예, 부발읍에서 할 때인데, 네. 부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전에 이제 건의했던 게 해결돼서 고맙다고 음료수 하나 들고 왔을 때, 예. 예, 아주 보람 때고, 뿌듯하셨겠어요. 아, 그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이게 그 파라솔톡 얘기하니까 그냥 상상이 되네요. 어떤 모습일지. 예, 성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특한 그린 뉴딜 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는 이천시 나름대로 이천형 뉴딜 정책을 네, 추진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천형 뉴딜 정책에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 시민행복 뉴딜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민행복 뉴딜을 중심으로 이천형 뉴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딜 정책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일시적인 경기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또 그린 뉴딜은 또 지금 환경이 한참 문제가 되니까 예, 친환경적인 어떤 그 성장 정책을 통해서 예, 이제 나아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도 궁극에는 시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달려가긴 하는 건데 우리 이천에서는 굳이 그렇게 우회해서 가기보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다급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빨리 꺼야만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는 뭐 성장을 통해서 가고 환경을 낫게 해서 가고 시민들의 행복을 보존하고 이렇게 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바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찾아서 좀 하자라고 해서 이천형 시민 행복 뉴딜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거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만의 시민들이 계신데 그 중에는 정말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도 못을 박을 수 있는 근력도 없고 예, 도구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예, 못을 못 박아서 그 삶의 불편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4개 읍면동으로 이천시가 이루어져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이렇게 관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여러 명의 어떤 그 인력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어떠한 수요라도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편들을 요청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실은 마을에서 공동체성이 이렇게 좀 튼튼하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사회복지나 뭐 사회보장 이런 그 사회안전망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덜 해도 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이천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이천시민 23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야 되는 그러한 예. 그 숙제가 아주 큰 숙제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이천시가 한 걸음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을 자치가 예전처럼 잘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뭐 행정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우리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 하는 게
우리 이천영 시민 행복 유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돌봄과 일자리를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계시고 마을 공동체까지 네. 염두에 둔 일단 행복 마을 관리소 그다음 행복 마을 공동체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진하면 이천 시민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천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이천 쌀이죠. 임금님표 이천 쌀.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이천 쌀이 네. 종자가 일본이다. 그래서 종자의 독립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품종도 개발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실은 이천 쌀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건 예전에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쌀이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농산물 시장에서도 임금님표 이천이라고 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그 이천 쌀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쉽고 죄송한 모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천 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다 일본 벼품종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케바레, 히토메브레, 뭐 고시히카레 네, 이런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천 농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산 벼품종으로 예전처럼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그 전임 시장님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천시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국립식량과학원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손을 잡고 국내 벼품종 개량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2018년도에 이제 좀 빨리 심는 그 헤들이라는 그 조생종 벼하고 예, 예. 좀 늦게 수확하는 이제 알참미라는 그 두 가지 벼품종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시범 재배를 해서 맛을 봤는데 그리고 전문가 평가까지 받았는데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일단 병충해에도 강하고 예, 키가 작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예,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 다 재배해서 먹어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재배 면적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시험 재배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재배가 되고 네. 있고 내년하고 후년하면 한 80% 이천 예, 그 쌀 벼농사 짓는 면적의 80%가 그렇게 짓게 되겠습니다. 그럼 임금님 예. 쌀이 전부 이 예, 벼품종 개량이 다 되는 거군요. 완전히 개량이 되는 거군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로서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천 쌀이 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예. 예. 예, 분명하게 선언하는 자존감을 확실히 네. 사실은 이게 쌀뿐만 아니라 지금 종자 독립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맞죠. 근데 아마 이천 씨가 먼저 선도적으로 깃발을 꼽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예. 어려움을 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천 씨 차원에서 지원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지난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이제 보건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결국은 이 장기화했다는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싶고, 뭐 최근에는 정말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예 이제 시위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루빨리 이제 그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 형성하고, 예, 마스크 벗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를 해서 풀어가야 되겠는데,
이때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실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이천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카드 수수료를 면제한다라든지 보증제도를 또 완화해주고 저희들이 도와드린다라든지 지원금을 또 별도로 드린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역시나 평상시처럼 장사가 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사실은 뭐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니까 빨리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천시가 행복지표 개발과 그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뭐 다 똑같을 텐데 행정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그 삶을 좀 안정적이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물어봐야 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떤 쪽은 불만족스러운지 어느 정도 불만족스럽고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이천시만의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다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자랑할 만한 정책이랄까 또 다른 자치단체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가 지금 비로소 이제 시장 역할을 하면서 3년 넘게 하면서 이제 느끼고 배운 겁니다. 지금 왜 사회복지나 사회 이 보장 이런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크게 강조가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들 정책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행복하지 않은 그 시민들 국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은 전에 그 인도의 간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시장 3년을 하면서 너무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이 마을 자치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마을 단위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이 우선이 아니라 마을에서 정한 자치 규약들이 그보다 더 우선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마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설례를 만들어서 이천시에 있는 그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만의 아직까지 행복하지 못한 그 시민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 시장님께서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뭐 읍면동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소 행정 단위가 이제 읍면동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주민자치회 가고자 하는 거기까지인데 거기는 다 이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한 이제 주민자치회입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좀 좋은 선례, 성공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시에서 이루어지고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은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채우고 우리 행정조직은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면 지금처럼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적처럼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 채워지는 게 이제 마을 자치니까 그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하신 일이 많아서 이천 씨의 행복 증진 정책 중에 보니까 행복 솔루션 클릭이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그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는데 오래 가면서 성별을 넘어서 뭐 나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 네. 블루죠. 네. 아, 그런데 그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해소할 길도 없고 그러기로 말하면 꼭 그 해소가 필요한데 공적인 영역에서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뭐 우리 이천 씨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천 시민들 중에서 정말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라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아, 그런 분들이 우리 이천 씨에서 만든 그 행복 솔루션 클릭 거기에 들어와서 상태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까지 하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지났더니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더 확대하고 앱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볼 수 없었던 내용 같습니다. 예. 행복 전령사는 또 뭐예요? 아, 역시 그것도 코로나19 이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인데 가장 고생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보건 의료, 의료인들, 보건인들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그래서 가장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먼저 의료인들, 보건인들을 꼽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천 의료원 거기 가서 이제 그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마음을 나눴는데 이런 일들을 좀 릴레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의 전령사 그러면 이제 가장 이르게 피는 꽃 우리 뭐 이천 같으면 산수유꽃인데 그러면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이렇게 맨 처음에 전달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 전령사라고 이름 지어서 1호가 이제 이천 의료원의 의사들과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니까 거기에서 릴레이를 받아서 다음을 소개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아, 우리가 이제 예쁘게 그 패를 기존에처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또 선물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고, 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 전령사들의 행복을 정말 나르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저런 대화를 더 나누고 싶지만 워낙 시장님께서 시장에 바쁘셔서 더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행복 이천을 기원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